서울시 은평구 이곳에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가 모두 모여 있어 학생 수도 상당한데요. 학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분식집이 있답니다. 아니 여기 유명한 분식집 있다는데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완전 유명해요. 얼마나? 완전 많이. 아! 저기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마스크 잠깐 내리고 얘기해. 아,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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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교 회식 장소 항상 거기. 아, 학생들도 회식을 하는구나. 고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오, 진짜요? 아, 좋아요. 엄마와 딸이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이곳. 세월이 비껴간 듯 옛 정취가 고스란히 담긴 분식집입니다. 맛있게 놀러오세요. 이게 화목을 아이돌 못지않아요. 오늘의 인생 라이브 학창시절 학역기를 책임져준 즉석 떡볶이입니다. 야 이거 개인기다. 이런 친구 꼭 있죠. 왜 웃었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어찌나 할 말들이 많은지요. 친구들과 함께하니 그 시간들도 그저 즐거운가 봅니다. 걸쭉하게 끓여낸 이 즉석 떡볶이 한 냄비면 남부러울 것이 없지요. 약간 짜장 소스하고 매운 소스하고 섞여서 너무 맛있어요. 중학교 생활의 행복. 삶의 낙이죠. 여학생들의 떡볶이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옛날도 거의 비슷했어요. 2층도 이렇게 있고 시간 잘못 맞추면 여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쑥 들어도 못 먹고 그냥 안 먹고 그냥 가세요? 아니 빨리 먹고 가요. 나다. 그때 그 시절 방과 후 떡볶이 집은 의례 들리는 코스였고 떡볶이 한 접시에 밀린 수다를 풀어내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 학생들에게 즉석 떡볶이는 작은 행복이자 해방구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떡볶이 안엔 그 추억들이 녹아있죠. 잘 익히는 친구들.